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우리 염블리님과 함께 네. 계좌 개설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입으로 염블리라고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채팅도 있습니다만 이분도 다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염블리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계좌 개설이 예? 아, 회사 부장이면은 네. 나도 부장 해봤잖아. 아유. 안 해보신 게 없어요. 거의 정정 엄청 헤비합니다. 아, 부장님이 네. 아,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들이 많군요. 그럼 아, 그때 제일 힘들 때. 제일 힘들 때지. 아, 이게 뭐 대리 차장 이때만 해도 부장이 좀 막아주는데. 그리고 부장 1년 차가 네. 제일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솔직히. 아, 회사에서 우리 그러고 보니까 부장 1년 차가 너무 많은데. 아, 우리 전승지 부장도 계시고 게스트 중에 염승환 부장도 이다솔 부장도 계시고 네. 부장사관학교에 우리가 그러게 네. 다 승진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 승진 호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염블리님과 함께하는 이베스 투자증권 계좌 개설 이벤트 혹시 계좌 없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염블리님, 염승환 부장님 오늘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이제 살살 이슈부터 한번 쭉 살펴봐야 오늘 되겠군요. 오늘 이렇게 패션이 가죽 잠바요. 네? 가죽 잠바. 가죽 잠바요. 이거죠. 혹시 갤럭시. 라이딩 하시나요? 네, 갤럭시. 아, 입고 싶단 얘기야. 아, 사이즈가 안 맞아. 드릴 수가 없어 이거. 아니. 네. 저는 패딩 드렸으면 됐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옷에 이렇게 아니, 멋있어서. 네, 그렇습니까? 아, 근데 네. 예전에는 진짜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멋있어 그러면. 벗어 줘야 되나 그런 생각 했었죠. 네. 저는 원래 가죽 자켓 안 입거든요. 왜요?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아, 왜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염블리님과 함께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이슈도 한번 쭉 조곤조곤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이제 오늘 그 어제 뉴스 나온 건데요. 이제 삼성전자 6주 만에 오스틴 공장을 드디어 정상적으로 이제 저번에 부분 가동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6주 만에 드디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재개됐다라는 이제 그 언론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좀 빨리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예상했던 시기보다는 좀 굉장히 빠르게 가동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하루에 1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곳이니까 이게 계속 늦어지면은 굉장히 이제 뭐 일각에선 조단위 손실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네.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일단 삼성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정전이 예고가 돼 있어서 준비를 좀 미리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퍼 훼손을 좀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 가동이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오스틴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14나노하고 28나노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전력 반도체하고 이제 통신용 반도체를 주로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2019년도부터 이제 미국 테슬라 그 자율주행 칩도 여기 이 공장에서 좀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위치한 그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죠. NXP 공장도 지난 11일에 이제 한 달 만에 가동을 재개했기 때문에 이제 오스틴 좀 이쪽 한파 관련해서는 이제 리스크는 좀 축소됐다. 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좀 약간 이제 설비와 관련된 좀 리스크는 좀 완화되고 있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반도체 그 하나금융 투자의 김경민 연구원님이 이제 반도체 업종 이슈에 대해서 몇 개 좀 적어주신 게 있어가지고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반도체 PC D램 가격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물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D램이요? 네, D램 PC 가격이 빠져요? 네, PC 현물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PC 그
수요가 폭증했다가 조금 가라앉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고 이제 얘기해 주신 건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원인이 좀 있다고 적어 주셨어요. 예.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현물 가격하고 고정 거래가 있잖아요. 이 가격 차가 너무 벌어졌대요. 스프레드가. 예. 그래서 이제 현물 가격이 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고 있다. 이 가격 차가 42%나 된다고. 너무 아, 그러니까 지금 고정 가격이 예를 들어 100인데 현물가가 뭐 140만 원 이렇게 됐다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아. 지금 그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 떨어진 거다. 예, 약간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한 0.59%니까. 근데 네, 상승세가 네. 꺾여 버린 거죠, 한마디로. 두 번째가 이제 레거시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옛날 제품들인데 네? 지금도 사용하는 제품들이 이제 레거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오래된 거 DDR3 같은 거. 아, 지금 지금도 써요? 지금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PC에 일부. 그래서 DDR3 제품도 지금 일부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과거 고점 가격에 거의 지금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좀 버거운 상태고 그다음에 DDR3 생산 라인을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비메모리 쪽으로 돌려버리고 있대요. 생산 라인은 이제 어차피 예. 이쪽은 이제 꺾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DDR3 공급이 좀 부족해져 가지고 DDR3 현물 가격만 이제 거의 너무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이 좀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좀 PC용 DRAM 현물 가격이 좀 꺾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향후 현물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버나 PC 수요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네. 적어주셨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고정 거래가가 아예 크게 상승을 해야 된다 네. 갭을 메꿔줘야 현물 가격이 안 떨어진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현물 가격보다는 네. 이제 앞으로 나올 계약 가격의 상승 흐름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하락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계약 가격이 좀 반드시 올라가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마이크론이 4월 1일 날 그 실적 발표하는데 네. 여기서 보셔야 될 포인트를 좀 적어주셨어요. 뭐냐면은 D램보다 낸드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D램 좋은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낸드 중에서도 물량이 증가하는 것도 다 알려져 있다. 네. 그래서 그거보다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지 네.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마이크론이 낸드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만약에 낸드 업종에 대한 전망이 그냥 시장 예상 수준이다. 네. 이러면은 반도체 업종 주가는 좀 횡보할 수도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인텔 파운드리 진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그 애플과 퀄컴이 인텔에 수주 주는 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바일 쪽에서는. 네. 왜냐하면 지금 TSMC가 잘하고 있고 퀄컴도 삼성이 이미 맡기고 있기 때문에 네. 어렵다고 적어주셨고 서버용도 있거든요. 근데 서버는 AMD랑 엔비디아, 인텔이 셋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맡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다음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현재 중국의 전기차 공급사 니오도 칩이 없어가지고 5일간 생산 라인을 지금 가동 중단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은 계속 좀 쇼티지인데 8인치뿐만 아니라 이제 12인치까지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세 개 업체가 증설을 해야 된대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랑 마이크로칩하고 그다음 중국의 그 온세미 이 세 개 회사가 그 증설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일단 2분기에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그 코멘트를 해 주셨는데 네. 일단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네. 일단 가장 중요하고 요새 보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는데 네. 요새 계속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 보면 노근창 센터장님 혼자 지금 10조 원 외치셨거든요. 그 컨센서스 영업이익 10조 원. 어,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밑에고? 대부분 8조 원대. 아, 그래요? 일부 이제 9조 원대도 계신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네. 근데 아, 그래? 노 센터장님 혼자서 지금 10조 원. 언제 결론 나 이거?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 다음 주 화요일 네. 결론 나요? 예. 네. 다음 주 화요일 운명의 날. 예. 네. 과연 누가 한번 그 전에 한번 불러 봐야 되겠네. 네. 나오는 날 하면 좀 너무 잔인한가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전날쯤에 한번 네.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아마 저 그 아 뭐 조선 건설 관련된 질문인가 봐요. 네. 2020년 사업 보고서에 있는 수주 잔고는 2021년 매출액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2020년에 다 이게 매출로 반영이 되어 있는 수주 잔고는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2021년? 네, 왜냐하면 이제 잔고는 남아 있는 수주예요 지금.
이것들이 예. 수주 잔고라는 예. 말 자체가 근데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없어지면 이미 작년에 다 반영이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잔고는 이제 조선업 매출은 저기 그 기성에 의해서 봤거든요. 네? 기성에 의해서 반다고 기성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를 뭐 1억 불짜리를 수주하잖아요. 네. 그러면 3천만 불 들어와 네. 계약금으로. 네. 네? 네. 그러면 일단 7천만 불 남았잖아. 그러면 또 기성에 의해서 진도율에 따라서 두세 번에 그 기성이라고 해요. 그 기성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 배를 그러면 아 인도한다. 네, 그때 네. 이제 잔금 받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 많이 받냐 앞에 많이 받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네. 예를 들어 A라는 조선사가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받는다고 치면 계약금 뭐 그러니까 1조짜리인데 3천억 계약금 받았어요. 그다음에 다음 해에 4천억 중도금 받고 마지막에 이제 넘길 때 3천억도 받았어요. 예. 이런 매출은 각각 1년에 3천억, 4천억, 3천억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아, 계약하는 순간 1조는 아니고 아니지. 예, 아니에요. 그렇게 매년 예. 그렇게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게 1조짜리를 했는데 막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해양 플랜트 같은 거 수주를 한 거예요. 예, 맞아요. 막 1억 불에 뭐 예를 들면 1억 불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기 뭐 영국 애들이 설계비 더 내놔라 막 네덜란드 애들 부품 더 내놔라 막 그러니까 아, 주는 적자 나는 거야. 저, 아.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회계상으로 보면은 네. 그 계정이 또 있어. 예. 미천구 공사 대금이라고. 네, 맞아요. 예? 아, 그래. 그것 때문에 뭐 난리 난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건설사 그죠? 제가 아직도 이런. 기억나는 게 2013년도에 그래서 GS건설이 갑자기 그 미천구 공사 공시하면서 그렇지. 저만한 가 갔어요. 그냥 시작가가 하한가 시작했어요. 그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네. 나온 게 이제 빅베스라는 맞아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욕 크게 한번 한다. 털고 간다. 네. 네. 자, 자 이제 장이 개장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현재 오늘 지수는 한 11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약보합 정도에서 좀 그냥 미미하게 스타트를 좀 끊어줬고요. 오늘은 LG전자가 4% 급등하는데 어제 마그나가 애플카 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주 따낸 거 아니고 우리는 애플카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LG전자가 3% 지금 급등 출발했고 두산밖에서는 이제 내일 있을 그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네. 관련한 기대감이 계속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밖에시 3% 올랐고요. 그다음에 오늘 SKC가 1.6%, 뭐 현대건설이 한 1.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SK가 1.3% 정도 좀 상승했는데 어제 IR을 했는데 참 그 어제 IR에서 많은 분들이 좀 그 의아해한 게 2025년도에 목표 시총을 200조로 잡았더라고요.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 시총이 200만 원이니까 목표 시총이 아마 160조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지금 네. 시총이 한 16조 정도. 그러니까 주가 한 10배 정도 오르는 걸 좀 예상한 것 같은데. 25년도에? 25년도에. 어디가 사는 IR을 남은 했어요. 4년 SK가. 남은 거예요? 예? 4년 남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우리 이제 버크셔 회사에 되겠다. 약간 이제 그런 청사진을 제시했으니까 뭐 홈페이지에 IR 자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기획이 오늘 2% 올랐는데 그 신한증권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빠지는 색 쪽은 그 HMM 어제부터 이제 그 수혜주 운하가 이제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부양이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HMM이 한 3% 정도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대체적으로 인프라 부양 관련된 기업들이 뭐 아직까지는 강한 것 같고 역시 뭐 두산 인프라코도 4.8% 반등하고 있고 CS윈드가 2.5% 올라가는데 뭐 미국에서 또 해상풍력 그렇죠. 이쪽도 투자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준 역시 약하네요. 아까 그 HMM뿐만이 아니라 펜오션도 오늘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는 오늘 그 휴젤이 한 2.6% 뭐 M&A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기대감 때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젤 그 보톡스. 아, 네, 보톡스에서. 예.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이 이제 5G 통신 장비가 1.6%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또 카카오 게임즈가 오랜만에 한 1%. 뭐 크게 이렇게 오르는 기업은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거는 셀트리온 제약.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좀 셌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에는 조금 밀리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주요 지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코스피가 3047포인트 예. 플러스 11포인트 0.39% 좀 반등을 해줬고 코스닥은 956포인트 플러스 0.28% 상승했습니다. 요새 보면 한국 증시가 먼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 거의 영향 없이 한국이 오르면 미국도 따라 오르고 빠지면 같이 빠지는 약간 오히려 한국이 좀 약간 지금 최근에 좀 선도하는 예. 그런 모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종합은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랜만에 매도 출발했습니다. 한 200억 정도. 그다음에 어제부터 외국인들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한 240억 정도 일단 매수로 출발했고 연기금은 뭐 아직 장 초반이긴 하지만 96억 정도 순매수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뭐 일부 캐릭터 상품 관련주들 요새 뭐 캐리소프트가 이게 많이 오르긴 하는데 캐리...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예, 캐리소프트라고. 아. 예. 캐리 언니. 예, 캐리 언니. 예. 그래서 오늘도 21%나 지금 올랐습니다. 에이? 주가가. 21%? 예. 저도 어떤 이유인지는 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가 같은 유튜버서.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업종이 한 1.4% 또 네. 요새 건자재도 뭐 정말 셉니다. 시멘트 업종이 오늘도 1.3% 정도 반등해줬고 그 다음에 IT 대표주는 사실 삼성전자만 좀 약한 것 같고 네. 오늘 LG전자가 뭐 압도적으로 강해서 일단 반등을 계속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카라든가 뭐 전자결제 관련주들 오늘 모처럼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섹터 쪽으로는 역시 해운 업종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는 뭐 일단 뭐 유통업체도 오늘은 조금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네. 빠지고 있고요. 항공주, 뭐 증권주, 바이오시밀러 이런 기업들이 뭐 빠지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직은 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3047인데 진짜 3000포인트에서 간당간당하게 네. 버티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증시 좋게 말하면은 진짜 네. 잘 버티는 거예요. 온갖 악재도 시장 옛날 같으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잘 버티는데 무너지면 바로 반등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위가 막혀 있다 보니까 네. 답답한 것 같아요. 위를 네. 뚫어야죠. 예, 네, 위를 뚫어야 되는데 뭘로 뚫어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좀 뭔가 일을 해줘.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가려면 삼성전자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옆으로만 가요 지금 두 달. 사실 지수가 오르는 것보다도 지수 딱 막혀 있는 상태에서 종목군들 쫙 네. 이렇게. 네? 근데 요새 종목 장세는 계속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파도만 잘 타신 분들은 나쁘지 네. 않죠. 요새 뭐 최근에 조선주 하신 분들이 되게 좀 해피하시죠. 조선해운. 네, 조선해운 쪽이. 굉장히 좀 철강까지 철강 건설 이런 쪽이 좀 좋았고 네. 성장주는 좀 아직까지는 조금 재미없는 것 같아요. 네. 1월 달하고 이게 정반대예요. 지금 180도예요. 1월 달은 민감주가 죽쓰고 있었고 네. 삼성전자 막 이런 것만 갔잖아요. 1월 달은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자, 개장 상황 이 정도로 일단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직도 체크해야 될 게 좀 많이 네, 남아 있죠. 네, 뭐 한두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투자증권의 손효주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이제 기대보다 내수 소비 회복세가 좀 빠르다라고 좀 언급을 좀 해주셨고 이제 산자부에서 나온 2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이 좀 나왔는데 백화점하고 이 의류 쪽 매출이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소비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월 백화점 매출 성장률이 40%, 그 다음에 그 안에 상품으로는 자파가 11%, 여성 정장이 12%. 여성 캐주얼이 18%, 남성 의류가 이렇게 20% 넘게 팔린 건 또 오랜만에 보네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진짜 경기 좋아지나 예, 예, 경기가 좋을 때 외에는 안 하거든요. 예. 진짜 옷 웬만하면 안 사는데 남성복이 매출이 늘면 이제 경기 예. 바닥이라고 보는데 예. 21%나 늘어났다고 하고요. 아동 스포츠가 무려 54% 이게 판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프라인 쪽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온라인보다는 매출액이.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매장 가서 소비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현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도 영향 주겠죠. 워낙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백화점 3사 매출 성장률이 지금 현재 80%를 웃두고 있고요. 그중에 여성 패션의 경우도 뭐 지금 성장세는 백화점별로 다르겠지만 10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실제 내수 쪽에서는 지금 가파른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그 조익재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신 이제 자료인데 연말까지 이제 미국 금리 흐름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향후 연말까지 미국 금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래서 이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미국 금리가 일단 2분기에는 오른다고 예상을 했고요. 일단 고용과 소득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물가도 올라가고 예,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일단 2분기는 좋은데 다만 하반기는 좀 꺾일 것 같다. 하반기는 좀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과거 주요 위기 때도 보면 그 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상화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 오히려 금리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강한 인플레이션이 뭐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그 금리는 좀 안정감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는 빠르면 여름이나 늦으면 가을을 정점으로 해서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고 특히 6월에 FOMC에서는 그 테이퍼링을 좀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건 좀 물론 악재일 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테이퍼링이 언급이 되면 오히려 금리는 더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렇게 테이퍼링 언급했을 때 오히려 금리가 내려갔던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일단 2분기가 좀 고점이다. 그렇게 본다면 기술주와 성장주는 2분기에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자. 어차피 주가가 좀 약간 빠질 때 이 기술주나 성장주를 담아가는 전략이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2월달 TV 출하 동향이 나왔는데 이거 OLED TV 관련해가지고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2월달에 TV 출하량이 1,481만 대로 10% 증가했는데 LCD가 9.7% 증가했고요. OLED TV가 42만 대로 6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수기인데도 OLED TV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LG전자가 실제로 지금 가격 인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OLED 그리고 보급형 OLED 라인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A1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격이 LCD TV랑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가격 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부터는 좀 OLED TV가 대중화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좀 OLED TV 쪽도 눈여겨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SK 어제 기사가 나온 건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연매출 천억 원을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독감 백신 이제 안 만들고 올해는 코로나에 집중하겠다고. 그러니까 원래 독감 백신 주로 만드는 회사잖아요. SK 케믹 그 바이오사이언스가 녹십자하고. 근데 올해는 이거 포기 연매출이 천억이나 돼요. 2천억짜리 회사가. 독감 백신. 예. 네, 그거 포기하고 코로나 19 백신만 하겠다. 그러면 수익성 경영을 안 하고 일단 그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나요, 이게? 일단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코로나 19 쪽이 워낙 좀 수요가 더 많으니까 이쪽에 더 집중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회사 얘기로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네. 그리고 코로나 19 이 백신이 올해만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더 있을 걸로 예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염병이 그냥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식 없는 토착 전염병 있잖아요. 그게 그걸 뭐 엔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팬데믹이 아니라 네. 계속 이어지는 매년 발생하는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 상대적으로 덜 걸리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지금 올해 이게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독감 포기하고 일단은 코로나 백신 쪽에 올인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아 기사에는 코로나19 백신이 독감보다는 수익성이 더 좋대요. 독감 그래요? 백신보다 아, 코로나가? 오히려 네, 오히려 더 좋다고 써 있네요. 가격이 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현대 기아차도 좀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 아이오닉 5가 지금 생산 차질 어제 뉴스 좀 나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김준성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그 아이오닉 5가 원래 1만 대 양산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2,600대밖에 생산을 못 한다고 지금 나와 있고 그 원인이 그 헤어핀 모터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는 찾아봐도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헤어핀 모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터, 그러니까 모터 있잖아요. 네. 그 엔진이 없으니까 모터가 필요한데 네. 그 모터 중에 헤어핀 모터라고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헤어핀 네, 모터. 헤어핀 모터가 네. 이 GMP 여기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게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온대요. 이 생산 장비를 수입을 해오는데 이걸 설치 위한 인력들이 현지 공장에서 그 이제 해외 공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감염이 돼가지고
입국이 지금 안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도체 이슈랑 좀 무관하게 모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걸려가지고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정상 가동이 되니까 4월 중에 아마 입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그 김준성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바로는 반도체 이슈와는 좀 별개다. 아이오닉은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반도체 때문이 아니라 모터 때문이다. 모터 그 이 현지 생산 업체들이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걸렸나 봐요. 약간 좀 그런 뉴스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아 전기차 EV6가 이제 실물이 완전히 공개된다고 합니다. 오늘? 네, 오늘 공개된다고 합니다. 야, 전기차 많이 나오네. 네, 내일은 그 제너시스 전기차 컨셉트 이게 공개돼요. 컨셉트가. 제너시스.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에 좀 승부를 보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헤어핀 모터가 뭐 특별히 저 굉장히 그 어려운 건 아니고 아마 그래요? 그 헤어핀 모양으로 생긴 모터인가 봐요. 헤어핀. 헤어핀. 아, 머리핀처럼 생긴. 네, 머리핀처럼 생긴 그런 모터랍니다. 그래서 뭐 특수 에나멜 와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코팅을 아마 하고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성형된 이런 이제 모터인 모양인데 아 이게 이제 아마 수입인 모양이군요. 네, 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모터랑 다르게 아이오닉 5는 이게 들어갔나 봐요. 헤어핀 모터가. 근데 이거를 외부 업체에 외주를 줬나 봐요. 현대모비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입국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다 예, 다 보셨고요. 예, 나머지 이슈는 뭐 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장이 뭐 그냥 소강 상태네요. 예, 그냥 한 0.3% 정도. 예, 그러니까 김부로님 말씀대로 그냥 종목별 장세인 것 같아요. 예. 예, 지수는 딱 묶어놓고. 그러니까 지수를 보시는 분들은 삼전이 움직이는 걸 보시면 돼요. 전자가 좀 안 움직여요. 어떤 움직임도 없어가지고 전자가 위든 아래든 움직여야 지수 방향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SOC 관련 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SOC 관련 주들이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조금 힘을 내네요. 예, 현대차 3천에 3,500 정도. EV6는 왜 연락이 안 오죠, 근데? 내가 아이오닉 5를 그렇게 잘 해드렸는데 말이죠. 아, 연락이 왔던 건가요? 아이오닉 5요? 네. 아, 우리는 연락하는 바가 없어요, 한 번도. 역시 대단해. 자, EV6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EV6 오면 나도 한번 태워줘. 아, 이번에 전화 한번 가시겠습니까? 타고 싶더라. 자, EV6 기아차 마케팅팀 뭐 합니까? 이래야지. 아침 지금 출근하셨잖아요. 자, 빨리 연락 주시고 EV6로 또 제가 출동해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랫폼은 EGMP 같이 쓰는 거죠? 예, 똑같은 플랫폼. 네. 자, 디스카운트 해주나? 네? 디스카운트? 뭘 디스카운트? 아, 우리가 사면? 아니. 광고. 광고 디스카운트 해드려야죠. 어차피 현대기아 다 또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기아차는 좀 더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